지금 유튜브에 업로드된 에피소드가 워낙 많아서 그것이 어떤 목적이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간략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크리에이티드 플레이리스트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죠. 1번부터 해서 2번, 3번, 그리고 또 옆에를 열어보면은 4번, 5번, 6번, 그죠? 들어와서 7번, 8번까지 총 8개의 플레이리스트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나름대로 어떤 그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과목들이 다른 과목들입니다. 다른 과목들이고 이 과목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뭐냐니까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무인 자율주행 차량을 만드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고 두 번째는 그러한 무인 자율주행 차량들로 구성된 국가 교통망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것이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러한 두 가지 주제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AI 장치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순서대로 처음부터 어려운 것부터 할 수는 없잖아요. 나름대로 쉬운 것부터 쉬운 게 1단계 그것보다 조금 한 발짝 나아간 것이 2단계 그리고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은 에피소드 수가 대략 300개 많은 것은 300개고 적은 것은 한 100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1000개 정도의 에피소드가 지금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죠. 그럼 이 에피소드 각각의 과목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오토매틱 시티 사이트 들어오시면은 보면은 들어오시면 먼저 인트로 사이트가 나오겠죠. 인트로 사이트가 나오고 교과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교과를 밑에 보시면은 레벨 1부터 해서 레벨 2, 레벨 3, 레벨 4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잖아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이 A1 과목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거 플레이리스트에서 봤던 첫 번째 플레이리스트, 두 번째 플레이리스트, 세 번째 플레이리스트 혹은 이 두 개 순서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플레이리스트가 여기 있는 팩맨 CS188이라고 버클리에서 진행한 강의 그리고 다섯 번째가 스탠퍼드에서 진행한 컨버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져서 어디에요? MIT에서 진행한 Deep Learning for Self-Driving Cars 이 강의, MIT 강의 그리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강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리고 6번, 7번, 6번까지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과목이고 7번과 8번은 해외에서도 아직까지 그만큼 진도가 안 나갔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최초로 준비하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6번까지는 자율주행 차량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7번과 8번은 우리나라에 한국에 천만 대의 자동차가 다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렇다면은 이 천만 대의 자동차를 어떻게 제어하는 것이 국가의 총 교통물류 비용을 최소화할 것인가 하는 것이 주제가 바로 7번과 8번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학습 분량이 많습니다. 학습 분량이 많아서 쭉 해서 보통 평균적으로 1년 반 정도 걸리지 않겠는가 마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로드된 상태가 지금 시점 녹음하는 이 시점 기준으로 대략 지금 레벨 1 그러니까 A 코스가 이렇게 쭉 올라와 있죠. A 코스가 총 224개, 225개 정도 들어 올라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지금 현재 프라이빗으로 돌려져 있고 파블릭이나 언리스티드도 돼 있는 부분도 좀 있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 있습니다. 에피소드 하나하나의 길이는 대략 3분입니다. 평균적으로 어떤 거는 좀 길고 어떤 거는 좀 짧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0개니까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약 3000분이죠. 3000분 분량의 강의가 지금 유튜브에 업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수업 자체는 이론 수업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실습도 필요하죠. 실습이 없을 순 없잖아요. 코딩
그래서 코딩 부분이 또 약 500개 정도 에피소드가 있는데, 코딩은 실제 학습자가 웹에서 바로 코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따라서 유튜브가 아니라 별도의 사이트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 별도의 사이트는 오토매틱 시티 초기 화면에 들어오셔서 오른쪽 편에 AI 강의실 있죠? 이쪽으로 클릭하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코딩과 그리고 시험과 자기 진단과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팀 구성 이런 것들이 모두 여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럼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목적은 무엇인가? 그 무인자율주행 차량을 내가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이 게임 파트에서 게임 파트의 존재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보면 게임에 들어오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게임들이 있습니다. 뭐 교통 게임, 의료 게임 쭉쭉쭉쭉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교통 게임, 교통 게임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부분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쭉쭉쭉쭉 해서 다양한 형태의 게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부분 자율주행과 완전 자율주행 이 두 가지, 그리고 교통 제어 장치라고 하는 이 부분하고 이것이 지금 이 세 가지 주제가 여기에 올라와 있는 8개 과목의 주제가 됩니다. 8개 과목을 다 마치시게 되면 교통 게임에서 부분 자율주행과 완전 자율주행 그리고 교통 제어 장치까지, 그리고 추가한다면 교통 내부 교통수단, 도시 내부 교통수단까지 게임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게임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임은 실제 자동차가 아니라 보시다시피 모형 자동차로서 정해진 트랙과 장애물을 건너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게임의 주제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몇 군데서 이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ABC라고 Autonomous Vehicle Contest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컨테스트에 준해서 저희가 제주도에 그 트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준비하고 있는 트랙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코스 1, 코스 2, 뭐 컴뱃 밭 뭐 등등 해가지고 기본적인 구성은 ABC라고 하는 Autonomous 하나 볼까요? Autonomous Vehicle Contest 이겁니다. 여기 들어오시면은 찾으시면 됩니다. 그냥 스파크펀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여기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자율주행 자동차를 모형으로 이렇게 해서 게임을 즐기는 건데 저희는 여기보다 수준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이게 너무 단순한 것 같아서 실제 저희가 하는 게임은 여기 이 게임과 그리고 구글이나 테슬라에서 개발한 그 게임 그 자율주행 자동차 있잖아요. 그것과의 중간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게임 수준이. 게임 수준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사이트와 실제 테슬라 자동차의 중간 정도 수준에서 게임을 진행을 할 겁니다. 2018년 말부터 제주도에서 진행을 하고 이 게임에는 좋습니다. 상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누적 후원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만은 실제 게임을 진행할 때쯤이면은 상당한 금액이 후원금이 모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에 우승자에게는 막대한 부와 명예가 제공되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섭섭지 않은 정도의 아주 그런 상금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들어가 보시면은 관련 각 게임마다 들어가시면은 이 관련 AI 강좌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A1부터 해서 A1, A2, A3 그리고 B, W, A, C, A, F 이렇게 6개, 7개 강좌가 이렇게 있죠. 이 7개 강좌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교과에서 요 7개 강좌를 의미하고 그죠? 여기 있는 7개 강좌를 의미하고 이 7개 강좌가 바로 유튜브에 있는 이 플레이리스트입니다. 1번부터 해가지고 8번까지 있죠. 8번 강좌는 여기는 조금 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걸 8번을 뺀 7개 강좌가 이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A1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뭐가 있는지는 여기 보시면 다 이렇게 명찰이 다 붙어 있잖아요. 명찰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A1 들어가 보시면은 A1 수업에 대해서 설명과 그리고 목차와 그리고 간단한 요약
과 각각 이 극 자체가 하나하나가 다 에피소드입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강의 동영상 평균 3분짜리 강의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유튜브에 연결되어 있는 링크고 오른쪽으로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코딩을 하고 계산을 할 수 있는 웹 기반의 코딩 및 계산 그러니까 산술 수학적인 것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문서가 연결이 링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컴퓨터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여기 있는 링크만 클릭하면 수업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바로 여러분들이 문제도 풀어보고 하는 것을 웹에서 바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뭐 A2 과목도 마찬가지고 A2 또 A3 과목도 그렇고 그 A3 같은 경우 보면 Artificial Intelligence for Robotics라고 하는 과목이잖아요. 이 과목이 플레이리스트에 보시면은 지금 이 2번으로 와 있죠. 이 2번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은 여기 Automatic City 사이트 들어오셔가지고 이 안내 영상들이 있으니까 여기 있죠. 그리고 다른 페이지도 보면은 이 안내 영상들이 있어요. 이걸 보시면은 좀 더 자세하게 유튜브에 왜 이렇게 많은 강의들이 올라와 있는지 거의 천 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기에는 그 천 개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제 이 멘트를 보실 때쯤이면 천 개가 다 올라가 있을 겁니다. 지금 날짜가 2017년 4월이에요. 4월인데 이 강의는 언제 시작을 하느냐 하니까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2017년 5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0일 남았죠. 오늘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22일 뒤에는 여기에 그 7개 과목의 강의들이 쭉 다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여러분들은 그 순서대로 학습을 진행을 해서 여러분 스스로 구글 수준의 혹은 테슬라 수준의 무인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드는 것뿐 아니라 그 수준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우리나라 전체의 교통물류 네트워크를 제어할 수 있는 중앙교통제어 시스템을 AI 기반으로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쉽진 않죠. 공부를 빡시게 해야 됩니다. 천 개나 되는데 그 천 개를 다 봐야 되잖아요. 이론만 천 개고 실습이 500개 있으니까 합해서 1500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면 그렇게 그런 수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저하고 같이 진행을 해나가시면 됩니다. 공부를.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이 게임 자체는 이 교통물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어떻게 무인자율주행 차량도 만들고 그 차량들로 신호등 제어를 어떻게 하고 또 부산에서 물건을 어떻게 뭐 광주로 보내고 광주에서 어디 서울로 보내고 이걸 중앙에서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하는 건데 이건 비단 교통물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우는 공부들은 전부 다 다른 분야에 그냥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다른 분야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교통게임 중에서도 이 몇 가지만 봤지만은 여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게임들, 뭐 의료 게임들이나 금융 게임이나 뭐 입법, 사법, 시장 전체 게임 수는 200개입니다. 200개 각 의료 게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둘, 넷, 여섯, 여덟, 9개의 게임이 있습니다. 9개 게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교통 게임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들 중에서 과목 중에 하나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게 있죠. 그게 이 5번 과목입니다. 다섯 번째 과목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CS231N 과목에 기초해서 저희가 재구성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과목을 공부를 하시면은 이 컴퓨터 비전인데 이 과목을 공부하면은 자동차가 주변 환경을 해석해서 자신의 경로를 결정하는 데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의료 게임에 진단과 처방이라든가 MRI나 이미지 해석 같은 경우 그러니까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은 어떤 질병이 있구나 이 사람은 어떤 위험이 있구나 하는 것을 판단하는데도 그대로 완전히 동일하게 그 메커니즘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은 자, 첫 번째 과목인 무인자율교통체계라고 하는 이 과목 있죠. 이 과목을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게 200
99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됩니다. 현재 225개가 올라와 있죠. 이 과목을 공부하게 되면 나머지 과목들을 다 공부한 것의 절반에 해당할 만큼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과목만 제대로 마치면 거의 뭐 이 교통물류 네트워크 게임의 절반은 행거나 마찬가지예요. 좋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교통물류 게임을 1번부터 8번까지 과목을 다 마치게 되면 그것은 뭐냐니까 전반적인 게임들, 이 게임들 전체의 절반을 마친 거나 다름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은 1번 과목에 있는 핵심 알고리즘들, 그 내용들, 여기서 우리가 1번 과목에서 공부하는 알고리즘과 기술들과 지식들이 바로 2번, 3번, 4번 과목들을 공부하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1번 과목만 제대로 공부하면 2, 3, 4, 5, 6번 과목은 절반이나 공부한 게 다름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통물류 게임에 들어가 있는 이 1000개의 에피소드를 다 공부를 하고 500개의 실습 코드를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이제 텐스플로우를 이용해서 코딩을 직접 할 겁니다. AI 코딩이죠. AI 코딩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뭐냐니까 다른 모든 게임에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금융게임이라든가 행정게임에 들어가 있는 기술들, 예를 들어서 금융게임에 들어가 보시면은 은행, 보험, 주식, 채권, 선물, 파생 이런 게 있잖아요. 은행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은행을 자동화시킨다거나 뭐 하는 그런 거죠. 그런데 필요한 지식의 절반은 이미 갖춘 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은행하고 자동차하고 전혀 무관한 것 같지만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세계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구별이 별로 없어지게 됩니다. 은행이나 보험이나 주식 채권 시장이나 자동차가 무인 자동차가 길을 찾아가거나 신호등을 제어하는 것이 거의 동일한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뉴럴 네트워크 기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말이 너무 길어졌네요. 간단하게 정리하고 막 끝내겠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8개의 과목은 우리가 무인 자율주행 차량과 전국 교통망을 제어할 시스템을 제작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술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죠? 이 8개 과목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과목은 첫 번째 과목입니다. 그죠? 이 8개 과목을 마쳐서 우리가 우리나라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도 만들 수 있고 우리나라의 천만 대의 자동차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고 한다면 나머지 모든 분야들, 교통뿐 아니라 교육, 경제, 건축, 복지, 주거, 문화, 다른 모든 데에서도 그 기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따라서 앞으로 저와 같이 공부해 나갈 1년 반 동안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굉장히 재밌습니다.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인공지능이란 정말 재밌는 영역이죠. 그런데 아쉽게도 한 가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수학과 영어가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그 부분을 보충하고 수업에 들어오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서 막혀서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갑니다. 수학과 그럼 영어는 어디서 공부를 할 것인가? 특별 과정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인트로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있는 안내를 들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유관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정규 과정이라고 있습니다. 특별 과정이 지금 우리가 있는 데가 여기고 AI 정규 과정이라고 있죠. 정규 과정에 들어가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을 좀 올려볼까요? 보시면 조금 조정을 해서 보시면은 밑에 이쪽 교과가 있고 정규 과정에 들어오시면 교과 뭐 쭉쭉쭉쭉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서 보면 수학도 있고 영어도 있고 통계, 물리, 화학, 생물 쭉 리눅스도 있고 파이썬, R, 뭐 데이터베이스, 줄리아 등등등등등 밑에가 있죠. 로봇도 있고 뭐 보안도 있고 데이터베이스도 있습니다. 이 과목들은 뭐냐 하니까 조금 전에 봤던 이 우리 수업을 받는 데 있어가지고 이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들 영어, 수학, 물리, 화학, 생물 등의 기본적인 지식들이 거기에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규 과정에. 그래서 자기가 부족하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그 정규 과정에 들어오셔가지고 여기가 정규 과정입니다.
정규 과정에 들어오셔가지고 내용들, 필요한 과목들 밑에 쭉 있습니다. 밑에 있거나 여러분들이 들어오셨을 때는 아마 위에 있을 겁니다. 위에서 그 과목들이 있으니까 그 과목 수학 같으면 수학에 들어가서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해가지고 좀 고급 과정까지 다 있습니다. 물론 지금 보면 영어로 다 적혀 있는데 설명은 저 말고 저보다 훨씬 목소리가 좋은 분이 한국어로 다 설명을 하니까 필요한 과목들 특히 리니어 알지브라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더 이상 궁금한 거 있으면 특별 과정 그러니까 사이트 오토매틱 시티 사이트 들어오셔가지고 이 각 페이지들을 쭉쭉쭉 하나씩 읽어보시면 그 외에도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충분히 참고가 될 겁니다. 그래도 궁금한 게 있으면 오른쪽에 있는 이 AI 강의실로 오시면 됩니다.